안병일 TV 공감 플러스 보통 사람들의 진솔한 삶을 일상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공감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명암입니다. 보통 명암들이 이렇게 끝부분이 사각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재단기가 재단기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집니다. 반듯하게 잘려지는 것은 뭐 큰 이제 무리가 없는데, 이런 곡면이 있는 거, 이런 명암들이 보면 이렇게 곡면이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재단기가 이렇게 잘릴 텐데, 이걸 과연 어떻게 이 모형을 따낼까? 우리가 흔히 이제 찰흙 빚어서 이 박공기 넣어가지고 모양을 따내듯이 이 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따내야 되는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명암, 사각, 라운딩 하는 방법, 귀두리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